학점 공개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준호형부터. 저는 그러니까 난생 처음 보는 물질들 이런 거를 조사해야 돼요. 소설을 쓰죠. 저희가 아, 추측을 해야 돼요. 아 진짜요? 거의. 아 이거 재미나다 야. 유튜버들 힘드네. 아, 나중에 희기 불러서 화공학과도 좀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해라 해. 아 민망해서. 아 괜찮다. 진짜 괜찮다. 해라 해라. 안녕하세요, 심야왕입니다. 학과 탐구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학과의 대학생분들을 직접 모셔서 그들의 대학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첫 번째 학과는 국어국문학과를 다뤘는데 오늘은 신소재공학과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모시고 얘기를 해볼 건데 준호 형부터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 재학 중인 14학번 장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 재학 중인 4학년 조용인이라고 합니다. 두 분이 어떻게 아시게 되셨죠? 성균관대학교만의 제도인 러닝 커뮤니티라는 LC를 통해서 1학년 때부터 만나게 됐고요. 이게 1학년 때 공학계열, 계열제로 입학을 하면은 소속이 딱히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반처럼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맞아요. 그게 LC인데 거기서 이제 같은 LC에 배정이 되셔서. 맞죠? 저희 셋은 어떻게 알게 됐죠? 작년 겨울? 네, 작년 겨울 방학 때 그 계절학기 수업을 듣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수원에 와서 비즈니스 영어라는 계절학기 필수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셋이서 같이 수업 듣게 됐고, 용인이 형이랑은 같은 조에 배정이 돼서 항상 수업에 함께하고 하면서 친해져가지고 제가 수원에 올 때마다 여기가 지금 용인이 형 자취방인데 두 분께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두 분은 또 굉장히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내셨잖아요. 학교도 같이 다니고 국립대도 비슷한 시기에 하시고. 맞아요. 같은 경상도에서 올라오셔서. 맞죠. 대구랑 부산이죠. 네, 대구랑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되게 친하게 지내고 계시다가 저를 만나서 셋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소개는 여기까지 됐고, 오늘 신소재공학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저희가 모였잖아요. 네. 학과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두 분이서 어떤 전형으로 입학을 하셨는지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시 논술 전형으로 당당하게 입학했습니다. 그 논술 때 나온 문제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좀 너무 옛날인가? 아,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그 어떤 걸 보죠? 수학이랑 과학을 보나? 수학, 과학을 보죠. 근데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뉘고 오전반, 오후반은 문제가 달랐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 그 논술 볼 때도 대구에서 올라오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막 호텔에서 막 주무시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랬나? 아니면 저는 사촌 누나가 이미 서울권 대학교에 진학 중이어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묵었죠. 그렇게 입시를 14학번에 들어오셨고 현역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렇죠. 은민이 형도 현역으로 들어오셨는데? 맞아요. 저는 이제 정시라는 전형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성균관대에 1, 4학번까지 이과생들이면 다 아는 전형일 텐데 정시 우선 선발이라고 수학 과목과 과학 과목만 50%씩 보고 뽑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랑 외국어를 안 보는 거죠? 맞죠. 그냥 수능 때 자도 상관없는 전형. 근데 워낙 수학 과학을 잘 했으니까 입학을 하신 거죠?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어 실력을 잘 알거든요. 비즈니스 영어를 그렇죠. 같이 들었는데 용인이 형 영어 실력이 영어 잘하죠. 상당합니다.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전공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예전부터 신소재공학부에 재학하고 싶어가지고 성적에 맞춰서 간 게 아니라 이제 신청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저는 원래 그 화학공학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었는데 이 성적이 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슷한 과를 찾다가 신소재공학부를 선택하게 되었죠. 1학년 때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열제로 들어온 사람들은. 맞죠. 그쵸? 1학년 때 성적만 가지고 자기 전공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1학년 때도 성적을 좀 잘 챙기셔야 된다는 거죠. 계열제로 입학을 하시면 학점 공개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준호 형부터. 저는 총학점 3.29에 전공 3.65입니다. 전공 학점이랑 차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전공을 좀 잘 챙기신 것 같아요. 전공이 교양보다 좀 더 할만하더라고요. 용인이 형은 학점이 어떻게 됐어요? 저는 총학점이 3.30인데 전공학점도 그렇다고 높은 건 아니에요. 3.44 정도 됩니다. 학점 공개 시원하게 해주셨고요.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근데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희보다 낮은 성적이 없긴 해요. 없어요? 네, 이거 주변에서 하위권이다? 주변에서 좀 하위권이다. 하위권에 속한다. 거의 바닥이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공개를 해주셨고요.
자, 전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텐데, 신소재 공학부 하면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신소재 공학이 굉장히 유망하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맞아요. 얘기가 돌면서 고등학교 친구들도 신소재 공학부에 가려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너 왜 신소재 하고 싶어 하는데? 라고 애들이 물어보니까 나 가서 축구와 소재를 축구와 소재를 개발하고 싶다. 고등학생 때 그런 대답을 했다고? 네, 그러니까 고 1학년 때 1학년 때. 이게 오해하기 쉽잖아요, 사실. 신소재라고 하면은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떤 축구화나 뭐 실제 기능성 옷이나 뭐 그런 소재를 개발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아니잖아요. 어떤 걸 학과에서 배우는지 좀. 그런 거를 배울 수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인 재료 물성 특성 아니면 이제 그런 재료 분석하는 방법 역학적으로 열역학적으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렇죠. 그런 지식들을 활용해서 필요한 어떤 기능적인 물질을 발견하는 것보다 개발하는 거죠. 어떤 물질의 장점과 또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다른 물질의 장점을 합쳐서 더 좋은 장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두 분도 진로를 지금 결정하고 계시지만 보통 반도체 쪽이 가장 신소재랑 좀 어떻게 보면 잘 맞닿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세부 전공을 보면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재료공학, 금속공학, 세라믹공학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전공을 쭉 배우는 건가요? 뭐 금속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반도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유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수업을 선택할 때 저학년부터 자기에 맞는 길을 생각해서 커리큘럼을 짜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따로 정해진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스스로 수업 시간표를 짜서 수강을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면은 수학이나 화학이나 물리 뭐 이런 여러 과목 중에 어떤 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신소재를 배우기 위해서 기본 소양으로? 저는 화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물리. 물리? 화학이랑 물리 쪽?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개념도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네. 몇 년 동안 대학교 생활하면서 교양 과목 말고는 그런 지식을 써본 적이 없어요. 반면에 물리나 화학 이런 과목은 매일매일 쓰이죠. 그래서 물리나 화학에 재능이 있거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신소재 공학을 선택하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강의에 대해서 신소재 공학과의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해보려고 해요. 공대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문제 풀고 시험 보고 그럴 것 같은데 강의가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좀 직관적인 현상들이나 그런 걸 이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푸는 그런 걸 배우죠. 보통 과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죠? 문제 푸는 게 많죠? 그렇죠. 공대생들은 다 문제 푸는 과제를 많이 하죠. 근데 저희 과는 많이 없어요. 그런 과제를 내주시는 교수님이 몇 분 정해져 계신데 특이한 과제는 약간 뭐 좀 조사해오라. 네, 뭐 물질 조사?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것들. 난생 처음 보는 단어들. 아, 진짜요? 그러니까 난생 처음 보는 물질들 이런 거를 조사해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그걸 찾아요? 물리? 소설을 쓰죠. 저희가 추측을 해야 돼요. 아, 진짜요? 거의. 그게 실존하는 물질인 건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거의 없네? 거의 없네. 그렇죠. 학술 논문이나 그런 걸 좀 찾아야 되나요? 아, 그렇죠. 학술 논문 찾아야 되는 물질들도 많아요. 아, 진짜요. 팀플은 좀 하나요? 전공 강의에서. 아, 팀플을 요구하는 수업이 좀 몇 개 있죠. 팀플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할지 가늠이 안 돼요. 뭐 발표 같은 걸 하나요? 네. 어떤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팀플이 필요한 수업이 실험 수업이 있어요. 실습. 이제 공대생들이면 대부분 실험 수업을 할 텐데 그쵸? 저희과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실험 수업이 4개를 들어야 되거든요. 네, 실험 수업은 같이 이제 조사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발표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팀플이고요. 그다음에 종합설계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건 직접 연구실 같은 데 들어가서 그 물질을 만들어 보고 팀끼리? 그런 걸 하는 건데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발표하고 뭐 연구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네. 가지고 팀플은 대부분 이제 발표랑 연결이 되는 네. 시험은 어떤 방식?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보죠? 보통. 그렇죠. 발표를 하는 경우에도 중간, 기말은 거의 다 보는 편이죠. 대체되지 않고. 맞아요. 가끔씩 어떤 수업은 발표로 대체되는 수업도 있어요. 그리고 퀴즈 같은 건 좀 보나요? 평소에? 그것도 아마 교수마다 달라가지고 난 지금 하고 있어.
퀴즈를 보는 과목도 있다, 교수님들마다. 네. 강의를 지금 거의 다 들으셨잖아요. 지금 졸업을 앞두고 계신데. 네. 가장 좋았던 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기억에 남는 좀 강의가 있나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니부터 얘기. 원래 이게 2학년 과목인데. 네. 제가 늦었어요. 그 수강 신청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재료 현대 물리라는 수업이거든요. 이제 정원국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이야. 이게 과제도 없고, 발표도 없고. 깔끔하게. 깔끔하게. 출석, 중간, 기말. 출석은 근데 매일매일 불러서 조금 힘들긴 했어요. 네, 그게 가장 좋은 수업이었어요. 용인이 형이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거의 4-5시에 잠이 들고, 오후가 다 돼서 깨어나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출석에 있어서 조금. 중요하죠. 네, 그게 중요하죠. 네. 근데 우연히 또 그게 아침 수업이야. 맞지.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다. 그럼 성적이 좀 잘 나왔나요? 제가 그 B+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높았어요. 아, B+ 중에 제일 높은? 근데 그 운이 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준호 형, 좀 인상에 남는, 기억에 남는 강의가 좀 있어요? 저는 이제 네, 준호 형부터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장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신소재공학부에 진학하고 공부하고 있는 성균관 대학교 얘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 대학교 신소재공학부. 다시 끊고 다시. 오케이.